있지만 화면에 기존에 있던 대로 그냥 호스트가 그각 창에 있는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송국 스튜디오 같은 이 전체를 본다는 거죠. 네. 여기서 이제 이 핀을 시켜주면 더 크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네트워크가 아마 와이파이를 안에 조금 작게 나오는 거예요. 그 카메라가 핸드폰이.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우리 이제 다른 사람이 나오게 한다거나 이런 건 이게 줌의 기능이죠. 줌이 저쪽 화면에 나와서 얘기가 됐는데 이제 원격지에서 저분을 여기다 앉힐 수도 있는 거죠. 줌으로 받아서 지금 앉히는 거죠. 또 거기서 화면 공유를 발표를 하면 그거를 우리 제 자료에 이 파워포인트 대신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. 그러면 이제 그분이 발표하듯이 나오죠. 지금 뭐 줌으로 하면 왜 코너에 얼굴 요만하게 나오고 자료 나오잖아요.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실제 강의실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그 하는데 지금 이제 원격 교실과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강의가 되고 나면 그 강의를 동영상이 있는데 뭐 라이브를 꼭안 해도 미리 보면 되잖아요. 그 저희가 그 플립드 컨퍼런스 비행기 타고 올 동안 다 컨퍼런스 듣고 컨퍼런스에 오면은 토의해라. 줌으로 토의만 하면 되고 강의는 동영상으로 봐도 된다. 만약 그 발표가 동영상으로 잘 만들어진다면. 지금 이제 그 퀘스천이죠. 동영상으로 강의 잘 만들어진다면 안 와서 발표해도 되는데 꼭 거기 현장 가야 발표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지금 수천 년 동안 생각해 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거와 같은 강의가 된다면 사실은 이 라이브 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의나 LMS나 이런 거를 올려 듣고 진짜 중요한 교실은 만남이죠. 발표자가 선생님이 있는데 학생들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더 갖자. 뭐 그런 개념이 될수 있는 거죠. 지금 뭐 이게 놀라운 세상이잖아요. 줌으로 뭐전 세계가 소통되는데 만약 강의 그분이 발표하는 것이 동영상으로 줌으로 보는 거가 발표장에 와서 저 프로젝터 스크린에 파워포인트하고 발표장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저 지금 제가 하는 저 비디오를 보는 게 낫다면 발표와 강의와 교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? 거기가 이제 플립 교실 같이 모여서는 서로가 손잡고 이야기하고 토의하는 게 되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. 저희는 이제 그 강의 방식을 방송국 KBS, MBC에서 하는 것처럼 이쁘게 하는 법을 푸는 거예요. 강의를 PD 없이 또 전문 디자이너 없이 어떻게 하면 강의실 이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전문 PD가 하는 것처럼 그 작동이 돼서 그걸 실시간으로 만들어서 편집 없이 갈수 있느냐.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책상에 있는데 저 스튜디오 구성 가서 이 책상에 나는 뭐 색상을 좀 바꾸겠다라면 이제 바꿀 수 있는 거 이렇게 다. 그뭐 채도를 바꾸자. 채도도 바꾸고. 또저 안에 돌아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 그 바닥을 나는 좀 이렇게 좀 브라운으로 바꾸겠다. 뭐 이런 걸 바꾸겠다. 이런 거를 이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할수 있게 또 사이즈 조정을 하고 이거를 마우스 아는 사람이 직관적으로 바꿔서 저 안에를 새로운 형태로 바꿔주는 그 이제 방식. 또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있는 배경을 나는 홍콩 도시 같은 데로 바꾸겠다.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이 스튜디오가 저 홍콩 베이에서 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 컨퍼런스가 서울이면 서울. 뭐 미국이면 이렇게 바꿔서 현장처럼 나오는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장면들을 전환하고 바꾸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기 때문에 첫 단계는 스튜디오를 이쁘게 어떻게 할 것이냐. 두 번째는 카메라 액션과 거기에 해당한 장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. 효과를 주면서. 카메라맨들이 들어가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찍는 거를 바꿔주는 거잖아요. 그걸 다 여기서 할수 있게 하고, 세 번째는 그 PD 역할과 작가 역할과 아나운서 역할을 한 명이 하자 해서 그 작동을 이제 소위 그 지능적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만든 게이 장비가 되겠습니다.